영지 결주보전 제1장 용궁. 2018년에 어느 날 서해바다 용왕이 큰 병이 들었습니다. 용왕은 누워있고 신하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군요. 아하, 이거 큰일이요. 용왕님 병환이 점점 심해지고 있으니 무슨 방법이 없겠소?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병환이 나아지질 않으니 이러다 정말 큰일 치르겠구려. 이봐요, 곡계장군,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좀 계시오. 정신 상합소. 아니, 누군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지 아시오? 나도 속이 타서 그런데 나더러 어쩌란 말이오? 문어 대신에 쓸데없이 참견 말고 요한님 병원 고칠 방법이나 생각하시구려. 뭐요? 그럼 내가 놀고만 있단 말이오? 아니, 이것들 보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한단 말이오. 썩 물러나시오. 왜 이리 소란스러운데? 네, 요왕님.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요왕님 병환이 걱정이 되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사옵니다. 우리 용궁에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원이 아무도 없단 말이오? 아, 이제 나는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소. 황궁하옵니다, 마마. 아뢰옵니다. 저 먼바다에 사는 도미 의원이 용왕님의 병환을 고쳐보겠다고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도미 의원이라고? 어서 가까이 오시게. 제2장. 그래, 내 병이 무슨 병인지 알아내었느냐? 여보게, 너는 알지 않고 무엇하는가? 요왕님 병환은 너무나 이상하여 물속 세상에서는 도저히 약을 구할 수가 없사옵니다. 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고. 아직 바닷속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마마 만극하옵니다. 마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이 물속에는 없지만 육지에는 마마의 병환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라고? 내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그래, 그 약이 도대체 무엇이고? 네, 육지에선 사람의 간이옵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의 간이 좋사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어서 육지로 가서 잡아오도록 하여라. 하지만 요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좋아서 쉽게 잡아올 수 없을 것이옵니다. 누가 6학년을 잡아오겠느냐? 왜들 대답이 없어? 상어 대신이 갔다 올 수 있겠소? 마마, 황궁하옵게도 저는 물속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도 죽사옵니다. 마마, 곡계장군이라면 갈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저번에도 곡계장군이 육지로 나들을 다녔다고 들었사옵니다. 오, 그게 사실이오? 곡계장군 다녀올 수 있겠소? 아, 아닙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육지에 자주 다녀오셨지만 저는 땅을 밟아본 적이 없사옵니다. 아니, 곡계장군, 무서우면 무섭다고 할 것이지 할아버지는 왜들 먹이는 거요? 창피하지도 않소? 아, 그만 늘어보려. 지금이 다툴 때요? 마마, 별주부 자라를 보내면 어떻게 싸웁니까? 여봐라, 자라를 불러오너라. 그대가 육지에 가서 사람을 잡을 수 있겠는가? 이 한번 다 바쳐서라도 반드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잡아오겠사옵니다. 가장 가까운 상길포항으로 속히 출발하겠사옵니다. 오, 갸륵한 지구, 그대는 정말 보기 드문 충신이로구나. 제3장. 영왕을 위해 기르던 저라 과연 영왕을 살릴 약을 보일 수 있을지 흥미진진하는 아이가 펼쳐집니다. 이제 자라는 강물과 나아가는 한국왕의 모습을 보며 육왕의 날성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원작생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군. 어? 저희 갈매기에게 물어봐야지. 여보세요, 갈매기 양마. 초등학교 6학년 학생 혹시 못 봤어? 글쎄, 요즘엔 잘 안 보이던데. 옳지, 얼마 전에 계약을 해서 학교에 가였을 거야. 그런데 당신 뉘시오? 참 이상하게 생겼구려. 아, 저는 사람을 연구하고 있는 자라라고 합니다. 그럼 새우깡 맛있게 드시오.
뭔가 소소한데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 제 사장. 옳지. 이 녀석이 바로 사람이구나. 이바이 학생, 안녕하시오. 몇 학년이요? 어? 자라가 말을 하네. 무슨 일이시죠? 저는 6학년입니다만. 예스, 좋았어. 저는 바닷속에 살고 있는 별주부나라입니다. 그토록 유명한 명지초 학생을 뵙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바닷속에서도 명지초를 안다고요? 아무렴요. 영리하고 잘생긴 명지초 학생을 보고 싶어 모두 야단들이지요. 이 기회에 용궁여행 한번 다녀오시겠소? 모르는 자라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좋아요. 한번 가봅시다. 학원도 가기 싫은데. 좋습니다. 좋아요. 어서 갑시다. 모두들 기뻐할 거지요. 제 5장. 저는 부진한 명지초 학생을 깨워 영궁으로 돌아가는데 성공하는 합니다. 바닷속 영궁에 도착한 명지초 학생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앓고 있는 병에 내 간이 약이 된다는 말을 듣고 별주부를 따그러 보내어 너를 데려오게 하였느니라. 아니! 제 간을 드시겠다고요? 학생, 미안하게 됐구려. 하지만 용왕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영광이라 생각하고 너무 서러워 마시구려. 여봐라, 어서 저 학생을 묶어라. 잠깐! 용왕님을 살릴 수 있다면 제 한번 기꺼이 바치겠지만 어떤 병이길래 제 간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매우 중한 병이요. 변비라고 하오. 아니, 변비이면 배변식 무리하게 필요하거나 배변이 과도하게 딱딱하게 굳은 경우, 불안자 변변감 또는 항문에 폐쇄감이 있는 경우,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3번 미만의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고친 것, 잡곡이나 뿌리시사 같은 심의선인과 말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보통 낫는 것이라고 실감치간에 배웠는데 간을 먹는다니 말도 안 됩니다. 누가 간을 먹으라고 했습니까? 도미연이요. 멀리 살고 오신 부모님이시오. 거짓말이요. 학생은 목숨이 아까워서 없앤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왕님을 속이려 하다니 용서할 수가 없구나. 이놈을 어서 묶어라. 요왕님,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일 제 말을 들으시지 않으면 요왕님의 병화는 영영 고칠 수가 없사옵니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마마, 아무래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듯하옵니다. 퀴즈를 내어 누가 더 지혜로운지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소. 둘 중 누구의 말을 믿을지 결정해보도록 하시오. 제 6장. 자, 지금부터 제 1회 용궁 퀴즈대회를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단 3문제. 두 문제를 먼저 맞힌 쪽이 승리합니다. 그럼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학입니다. 1 더하기 3은 무엇인가요? 정답! 4! 네,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과학입니다. 탄산칼슘에 묽은 염산을 넣으면 어떤 기체가 발생합니까? 정답! 방귀! 네, 틀렸습니다. 정답! 이산화탄소! 네, 정답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번 문제는 안전문제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실패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보니 도미연은 수험 사기꾼이 아닌가? 방귀라니. 여봐라, 어서 전원으로 묶어라. 미안하네. 이렇게 지혜로운 학생의 말을 듣지 않을 뻔했구려. 아, 괜찮습니다, 영웅님. 이제라도 사기꾼들을 잡아내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아, 그보다 마침 제 가방에 학교 탕바세트 수확한 당근과 오이가 있으니 이것을 드시면 병환이 나을 것입니다. 오, 정말인가? 그럼 바로 먹도록 하겠네. 아니, 벌써 신호가 실례하겠네. 여러분들이 있었지만 이런 뒷처가 없는 화약으로 병환여사과 큰여사는 급히 길이 만들어집니다. 음식은 옷 아무리 보는 그냥 찾으면 부지도록 했지만 하나, 둘, 셋. 여러분, 음식은 골고루 드시고 건강하세요.
Bye.